그럼 이제 안치홍 코치의 야구 인생을 독한 프로필로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독한 프로필. 독한 프로필 알지? 아, 진짜. 시작할 때 항상 하잖아. 네. 네. 독하게 작가님 독하게 쓰셨나? 약간 읽기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아,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전혀. 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름 안치홍, 1979년 2월 23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신일구 시절 청룡기 봉황대교 황금서자기 우승 3관왕을 이끌며 전국구 고교스타로 주목받은 안치홍, 일찌감치 LG 우선지명으로 계약금 3억에 사인까지 했지만 돌연 연세대 진학 선언, 신입생 때부터 클린업에 투입돼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용두삼이 4번 타자로 입학해 9번 타자로 졸업했다는 썰을 남긴 채 LG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계약금마저 3억에서 1억 3천으로 곤두박질, 마치 쉽지 않은 프로생활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데뷔 시즌 한 경기 출장에 그친 뒤 입단 이후 6년간 그가 1군에서 친 안타는 15개. 아, 진짜. 매년 방출 명단에 오르면 사르메론판을 걷던 그에게 뜻밖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2008년 팀의 주축 멤버들이 빠진 사이 기회를 잡은 안치홍은 류현진을 상대로 쏘아올린 데뷔 첫 홈런을 시작으로 사이클링 히트까지 기록, 어두웠던 LG의 한 줄기 빛이 된 난세의 영웅으로 등극했지만 다음에 또다시 주전에 밀리며 결국 2010년 SK로 트레이드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트레이드 3일 만에 손가락 골절로 시즌아웃 위기 봉착. 그러나 미친 생존력을 뽐내며 시즌 막판 복귀했고 한국시리즈 엔트리까지 급격 합류, 1타석 1볼넷에 맹활약을 앞서 생애 첫 우승 반지까지 득템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2011년 후반기에는 전반기 때 보였던 무홈런 무존재감을 180도 뒤집고 난세의 영웅 시즌2를 찍으며 팀의 가을 야구 진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가장 중요한 한국시리즈 부진으로 난세의 계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점차 경쟁에서 밀리며 2014 시즌은 1군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2015년 1월 은퇴를 결정합니다. 잘할 때 난세의 영웅, 못할 땐 안쳐용. 그라운드에서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한 프로생활 13시즌,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팬들을 만난 해설위원 6시즌, 이제 또 다른 도전에 나선 그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안치홍 코치의 독한 프로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야. 마지막 순서 나에게 땡땡땡이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치홍에게 구리란? 제2의 고향. 제2의 고향 구리. 발음 어디네요. 제2의 고향. 그래서 나는 호텔도 워커힐만 생각나. 그 앞이거든 바로. 아니 뭐 많잖아. 남산에도 좋은 호텔들 많고 그렇지. 많은데 워커힐 항상 우리가 지나갔잖아. 그리고 구리가 되게 가족처럼 너무 재밌어.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 파출소에 계신 분들이랑도 친해질 정도면. 경찰서. 경찰들이야. 아 경찰이야. 경찰들 우리 경찰서에 와서, 있는 아, 경찰분들이. 경찰분들. 구경 오고. 구경 오시고 아니면 네. 점심 식사 하시고 네. 휴식 시간에 네. 야구장 넘어와서 맞아, 맞아. 선수들하고 막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때는 그 축구단도 거기 네. 있어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안치홍에게 난세의 영웅이란? 계절 같네요, 계절. 가끔씩 찾아옵니다. 장마라고 해야 되나? 1년에 한 번씩만 그냥 잠깐. 형 한철 장사하네. 한철 장사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얘 뭐라도 붙여줘야 돼. 어설픈 거 붙여놓으면 그냥 임팩트 있는 걸 하나 해주자. 팬들이 딱 난세. 다 못했어 그때 너무 선수들 잘하고 있고 맞아, 맞아, 용태기도 그렇고 동수형도 그렇고 맞아, 맞아. 다 못하니까 아, 그랬었죠.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해 최적화된 게 두 번인 것 진짜. 같아요. 아, 아주 좋아. 세 번째 안치홍에게 굳은 살이란? 앞으로도 뭐 없어진 뭐 없는 거죠. 없는 거 없는 거. 예, 바람과 같은 바람 같은 거 그냥 사라져야지. 예, 예, 없는 거다. 그럼 마지막 나에게 땡땡땡이란 해보겠습니다. 안치홍에게 봉준군이란? 와. 좀 뭐. 인생 라이벌? 아, 형. 아, 인생 라이벌. 아, 잠깐, 몇 년을 같이 했던 거야, 형이랑?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와. 만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는 이제 분위기를 아. 알기 시작을 해서. 그 해설위원까지 같이 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 해설위원도 뭐, 많아. 사실 그때 중국에도 은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한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 일자리 좀 알아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야. 나는 이걸 진짜로 생각을 해서 네. 강모 팀장 아까 얘기했던 아, 그 친한 인분 준국이가 일자리 좀 알아보래요. 진짜? 알았어. 바로 준비할게. 네. 근데 그렇게 진짜 된 그렇게 된 거야. 아~ 준국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름값이나 뭐 이런 걸로 놓고 보면 굉장히 뭐 방송사에서 아, 찾을 만한 인물이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거지. 아~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봉준근 의원의 해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궁금하다. 봉준근 네. 해설. 형이 생각하는 준근 형의 해설. 진짜 유튜브에 최적화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얘도 네. 왜냐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야 네. 말도 연결이 되고
더 재밌어. 근데 해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확한 얘기를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잘 이제 그 걸러내서 자기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 이 스킬은 없어. 이 스킬은 단언해요. 없어 없어 부족해. 없어. 그러니까 중근이를 살리려면 유튜브.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스토킹 봉준근 의원 나오셔가지고 조회수 찢어졌거든요. 완전 재밌었어. 아, 그러니까 조회수 역대 2위가 봉준근 의원이 기록했어. 다 그랬어. 우리 네. 그 우리 내 친구들하고 후배들 네. 우리 모임 갖고. 아 그거 봤었잖아요. 어, 네. 그거 다 우리 단톡방이나 여기에. 네. 야 준근이 진작에 저기 나갔어야 돼.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K에서도 그거 보고. 아 판단을 했겠네요 보고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몸 풀고 저희 가서 지금 시골까지 하는 아니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아니 사실이야 아,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당연하지. 나라도 그렇겠어 아 맞아요, 맞아요. 다 봐 왜 안 보겠어 어, 야구 관련된 프로그램 종사자들은 어, 다 보잖아 아, 봉준근이 저랬어? 새로운 면을 봤구나 어, 야 여기서 이렇게 좀 하지 너무 모르겠어 진짜로